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구청장이 바뀐 서대문구는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행정을 펼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역시 지역 개발에 집중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대우 기자입니다. 새롭게 뽑힌 이성원 서대문구청장. 서대문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 개발을 꾸준히 강조해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신속하게 하되 이제 이 홍제권, 그리고 북가좌 이동, 남가좌 이동이 있는 가좌권, 그리고 연세대학교가 있는 신촌권, 그리고 부강권 이 네 개 권역을 중심축으로 해서 이 개발 사업들을 저희가 아주 확실하게 함으로써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대문구청이 지역 개발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구청 측에 따르면 현재 서대문구에서는 모두 38곳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이들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새롭게 집도 짓고 공원도 만들고 거기에 많은 주민 시설들을 보관하면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새롭게 서대문구청에 온 부구청장 등 여러 공무원이 개발 관련 분야에서 오래 일한 인물인 것도 바로 개발을 통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이성원 서대문구청장은 최근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낙후된 서대문이 아닌 살고 싶은 서대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김대우입니다.